성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때 정말 딱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때 책 속 저자의 인사이트를 제 것으로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커스터마이징은 원래 사용 방법과 기호에 맞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정하거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성공한 책 속 저자들의 인사이트를 나만의 방법과 기호에 맞춰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성공한 책 속 저자들의 인사이트를 내 것으로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것을 결국 단순화시키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을 내 것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몸소 체험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방법이 그토록 위력적인 이유는요. 성공의 프라임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땅을 파고 뼈대를 올리는 그 과정까지 일종의 타임머신을 타고 엄청나게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어쩌면 몇 년이 걸려야 완성되는 뼈대, 그 프레임을 이 며칠, 심지어 단 하루 만에 갖게 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뼈대, 철근으로 단단하게 완성되어 있는 그 프레임에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마감 공사, 그러니까 살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스터마이징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런 프로세스예요. 책을 읽고 처음엔 성공한 저자들의 생각을 따라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했던 생각을 그대로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동을 따라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그 행동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실 거예요. 그 감정에 대해 이제 여러분만의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드는 여러분의 그 생각을 저자의 생각과 비교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저자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자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그렇다라면 이제 그런 생각과 행동을 강화시켜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만의 사정과 환경에 맞게 그런 생각과 행동을 지속해 나아가면서 점점 강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커스터마이징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반면에 저자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라면 이제 여러분만의 버전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반되어야 하는 과정은 이 상황에서 저자와 내 생각 그리고 행동이 왜 다른지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게 커스터마이징의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계속해 보는 것이 커스터마이징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영상 초반에 제가 인생 책 속 저자들의 성공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을 크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하나씩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론 프리드먼의 역설계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수백 개의 논문과 각종 연구, 사례들을 바탕으로 저술한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 책에 나온 실험 결과들이나 각종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책 속 저자들의 성공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쉽게 전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뛰어난 업적이나 성공을 대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재능, 두 번째는 연습,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론 프리드먼은 여기에 의문을 던집니다.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세 번째 요소가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역설계라는 겁니다. 이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IT 업계의 거대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정말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프리드먼은 역설계에 대해 대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그 원리를 알아내고 뼈대가 되는 통찰력을 뽑아내는 접근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쯤에서 프리드먼이 소개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실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영화 제작자인 저드 에퍼타우의 이야기인데요. 에퍼타우는 각본가, 감독, 제작자로 우리도 잘 아는 앵커맨,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 등 수많은 코미디 영화를 성공시켰는데요. 그 비결은 정확히 역설계를 통한 커스터마이징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에펫타운은 코미디 광이었어요. 또래 친구들이 락밴드에 열광할 때 그는 코미디 공연 녹음 앨범을 모으고 자신의 일주일 스케줄을 TV쇼 방영 시간을 기준으로 짰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충동적으로 교내 라디오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서 엄청난 걸 보게 됩니다. 또래 DJ가 수많은 유명 밴드들과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죠. 에펫타운은 바로 이거다 싶었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라디오 쇼를 제작해서 코미디 분야의 고수들에게 조언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는 일단 코미디언들의 소속사에 전화를 해서 나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WKWZ 라디오의 저드 에펫타우다. 그쪽 코미디언을 인터뷰하고 싶다 라며 섭외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16살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죠. 미국은 지역 방송 매체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소속사도 코미디언들도 에펫타우의 라디오 전파 송출 범위가 주차장을 간신히 벗어나는 정도의 방송국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인터뷰 당일이 되어서야 그들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어쨌든 이 방법을 통해 에펫타운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코미디 대본을 쓰고 해당 분야의 경력을 쌓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설계도, 그러니까 프레임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프리드먼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창의적 천재로 칭송하는 많은 위대한 화가도 상당한 시간을 모사에 할애했다고 합니다. 클로드 모네, 파블로 피카소, 메리 카사트, 폴 고갱, 폴 세잔, 이들은 모두 프랑스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모사하면서 실력을 키웠어요. 그리고 이 들라크루아는 또 자신이 동경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화가들이죠.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도 동시대 화가들의 작품을 모방하면서 기법을 연마했다고 해요. 미켈란젤로부터 피카소에 이르기까지 정말 시대의 거장들까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작업을 통해 실제 원작자가 했던 창작의 과정을 재현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향과 원작자의 선택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커스터마이징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결정적인 질문이 바로 이 상황에서 저자도 나랑 똑같이 생각할까? 라고요. 바로 이 과정을 위해 미술계의 거장들부터 헐리우드 코미디 영화계의 흥행 보증수표 저드 에펫타우까지 프레임을 손에 넣기 위해 그렇게도 노력한 거겠죠. 네, 여러분. 인생책을 통해 성공한 저자들의 성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때 정말 딱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딱 한 가지라는 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책을 읽는 과정만 하시거든요. 뭐 당연한 겁니다. 책을 읽는 것, 그게 독서니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책을 읽어 나가면서 나의 상황에 계속 대입시켜보는 그 생각의 프로세스 하나만 딱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을 듣죠. 음악이 주는 느낌이 어떤지를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작곡가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그 음악의 코드, 박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진행 방식이 어떤지 파악하고, 만약에 나였다면 이 부분에서 악보를 어떻게 그려 넣었을지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봅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볼 때 사진가들은 한 가지 생각의 프로세스를 더 가동합니다. 광원의 위치나 노출 정도 등 사진 촬영 기법을 파악하죠. 그리고 나라도 이렇게 찍었을 것 같다, 혹은 나라면 여기서 조금 다르게 연출했을 텐데 라며 대입의 과정을 거칩니다. 책 속 저자들의 성공을 내 것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과정도 정확히 똑같아요. 제가 이 커스터마이징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면 여러분께 조금 더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저의 인생책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인사이트가 담겨있는 책이니까 당연히 자신의 주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데일 카네기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바로 감사를 기대하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마땅히 당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사무엘 레보위츠 사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는 판사가 되기 전 형사사건 변호사로 활약하며 전기의자에서 죽을 뻔한 78명을 구해냈다. 그들 중 몇 명이 레보이츠를 찾아와 인사했을까? 혹은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보냈을까? 당신이 짐작한 것처럼 단 한 명도 없었다. 친척에게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원을 준다면 그가 고마워할까?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가 무덤에서 살아 돌아와 이 친척이 자신에게 뭐라고 욕했는지 들었다면 대경실색할 것이다. 친척은 왜 그랬을까? 카네기가 공공자선단체에는 3억 6,500만 달러, 우리 돈 약 4,700억이나 기부했으면서 자신에게는 겨우 100만 달러만 먹고 떨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세상사가 다 그렇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아마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전 이 부분을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직장에서 인사부서장을 하던 시절에 저는 제 아이패드 화면이 정말 너덜너덜해질 정도까지 펜으로 열심히 메모해가면서 직원들의 각종 고충을 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인사발령을 통해 부서 이동도 참 많이 시켜줬었고요. 그런데 인사발령이 나고 나서 저에게 찾아와 고맙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준 직원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항상 속상했거든요.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데일 카네기를 통해 사무엘과 앤드류 카네기의 에피소드를 읽고 또 읽으면서 커스터마이징을 했어요. 데일 카네기가 제공해준 훌륭한 뼈대,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저에게 맞는 마감공사를 통해서 제 마인드를 잘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를 셀프 채권자로 만드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 저는 인사부서장이니까 원래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니까 특별히 막 엄청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하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 혼자 마음속으로 셀프 채권자가 되어서 마치 받을 돈 못 받은 사람처럼 속상해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괴로워했던 겁니다. 진짜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아니고 저는 직원들한테 감사함을 빌려준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받을 게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앤드류 카네기는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친척에게 무려 13억 원을 그냥 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욕을 먹었죠. 그 뒤로 감사 자체를 기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 날부터 저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변호사였던 사무엘과 기업가 앤드류 카네기의 케이스들을 한국에 있는 공공기관의 인사부서장이라는 저만의 상황과 사정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론 프리드먼은 2017년 인지과학지에 발표한 인상적인 논문에 대해 언급합니다. 도쿄대의 오카다 다케시와 이시바시 겐타로가 진행한 3일간의 실험 결과예요. A그룹과 B그룹을 나누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단순히 주말 드로잉 워크숍이라고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강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누가 가장 창의적인 그림을 그렸는지 평가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사가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A그룹은 3일 내내 대상물을 열심히 그리는 작업만 합니다. 반면 B그룹은 첫째 날은 A그룹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가 둘째 날에는 저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을 그대로 따라 그린 뒤 셋째 날 다시 자신의 그림 작업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느 그룹이 더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중간에 다른 화가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린 작업을 했던 B그룹이 훨씬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낸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가의 작품을 모사하는 작업이 나중에 더 창의적인 그림을 완성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작업은 모사된 작품과 아무 관계도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이끌어냈다고 해요. 프리드먼은 이 부분에서 모방하는 것 그 자체와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정 작품을 그대로 복제하는 작업 자체에는 그 어떤 창의성도 발휘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런 짓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마법은 그 다음 스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완성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해서 핵심 요소를 파악한 다음 이걸 본인에게 맞게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 두뇌의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를 가동시킨다고 해요. 대상을 수동적으로 관람하거나 소비할 때와는 다르게 일단 모방을 하려면 고도의 집중력으로 미묘한 디테일과 숨겨진 기법을 찾아내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취하던 원래의 접근법에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문이 결국 자신의 작업 방식 또는 업무 방식에 숨겨져 있던 창의성을 끄집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책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 인생책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인생책 속 성공한 인생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성공 커스터마이징에 대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랫동안 잊지 않고 현명하게 커스터마이징해 나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물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책 속 저자들의 인사이트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감이에요. 그 그림을 그리는데 막 천 개가 넘는 색상의 물감을 갖추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24개의 물감을 옆에 놓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단 3개의 물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그림은 점차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보다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